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미역지구 한인교회협의회를 45년 전에 세워주시고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금번 45회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남녀 종들이 한마음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제40차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프라미스 교회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성령 충만한 대회가 3일 동안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회에 참석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성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성결하고 삶이 성결하고 사역이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저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것들마다 응답되는 귀한 역사를 도하여 주옵소서. 금번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통해서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번 대회를 통해서 뉴욕의 불신 다민족들과 한인 동포 사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분기점이 되도록 하나님 복음화 대회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강사 목사님 정연철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육신의 강건함도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어서 3일 동안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병과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뉴욕의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3일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부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도 지켜주시며 또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복된 복음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절차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